쿠팡이 납품업체 대상으로 한 갑질과 관련해서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.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.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최저가로 상품을 우선 공급할 것과 광고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로켓 배송 적용 제외 등 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쿠팡은 자체 브랜드 상품이 다른 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